아침에 해놓고 나갔네. 아, 무슨 또 샐러드를 맨날 아침마다 해놓는 거지? 누가요? 남편이 샐러드를 해주시는 거. 어, 누구야? 칼질 저렇게 잘해요. 우와, 진짜 예술이다. 이게 야채가 숨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야채를. 저렇게 해가지고 올리브오일이나 요새는 아보카도 오일로 그게 또 중성지방에 좋잖아요.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저렇게 만들어놔요? 네, 만들어놓거나 항상 같이 해줘요. 너무 스윗하시다. 너무 스윗하다, 정말. 얼굴 광이 엄청 나네. 요즘 좋은 거 많이 먹었더니 광이. 아보카도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요즘. 그래요? 네. 아보카도가 되게 저는 그냥 약간 닝닝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 찍어서. 근데 너무 고소하다 그러더라고요. 익혀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예. 식사를 하시다 말고 뭘 꺼내시는 거예요? 과자를 좋아하는데 이게 한 2, 3일만 안 먹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어? 뭐야? 이거 반전인데요? 과자를 드신다고요? 네. 이렇게 먹고 맛있네. 예전에는 진짜 한 3개 뜯으면 3개 다 먹었는데 지금은 한 2개만 뜯고 또 끝까지는 안 먹고 남기잖아요. 식욕이 조금 줄었어요, 요즘에. 미나 씨가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시는데요. 이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부드럽고 또 먹었을 때 포만감이 높습니다. 또한 나트륨을 희석시키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